전라남도 신안군에 위치한 섬 비금도. 서울에서 육로로 5시간을 달려간 후 배를 갈아타고 40분 이상, 총 6시간을 달려야 도착할 수 있는 곳인데요. 이곳에 있는 희석씨의 삼초농장. 이거 완전 명품이다, 명품. 으이씨. 아따, 좋다. 한창 수확철, 그러나 변덕이 심한 섬 날씨. 그래도 유쾌한 희석 씨는 요리도 농사도 열심입니다. 이 눈 올 때 또 산을 또 오랜만에 올라가 보네. 그러게. 달아, 달아. 솜사탕이야. 비금도 시금치 농부 희석 씨의 귀농 이야기 시작합니다. 전남 신안의 아름다운 섬 비금도. 이곳에 유명한 것이 두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천일염이고 두 번째는 시금치입니다. 6년차 농부 희석 씨도 이곳에서 시금치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아, 땅이 얼었어요. 아, 저 시금치 겁나 좋네. 그래도 이거 완전 명품이다, 명품. 아, 또 땅땅이었고. 날씨 안 들어간다, 날씨 안 들어가 버려. 지금 한창 수확 중인데요. 12월부터 3월까지 시금치 농부 희석 씨네 가족이 가장 바쁜 시기입니다. 이거 인삼 같다고? 인삼. 인삼 같아. 이거 뿌리도 좋고 굵고 맛있겠다. 그 기수전사 소장한테 미식 물약이 했어. 그러니까 이렇게 열일하고 적극적으로 한다고. 오늘 여기 미생물하고 아연하고 킨 시금치요. 이제 우리 어머니가 밥 사줘야 그렇다니까. 어머니 많이 하시네요. 아들이 함께 자연히 알아줘. 비금도 시금치는 한겨울 추위 속에서 바닷바람을 견디느라 땅바닥에 붙어 자라서 일반 시금치와 달리 옆으로 퍼진 형태인데요. 잎이 두꺼워 삶아도 흐물거리지 않아 씹는 맛이 좋은 것이 특징입니다. 와, 삼다 인삼, 인삼. 여. 예, 오세요. 예, 사장님. 네네. 시금치를 언제 작업해요? 아, 지금 작업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요? 예예. 그럼 권해주실 수 있어요? 오늘은 힘들 것 같은데. 예예. 내일 이쪽 주의보고요. 예. 월요일 날 나가야 돼요. 그럼 월요일 날 보내주세요. 그럼 저한테 문자 주세요. 예, 그렇게 예, 하세요. 알았어요. 네네. 네네. 감사합니다. 네. 다른 데 다 놓은데 택배 한 개 못 놓는다께. 아, 회관이가 다 놓아. 근데 왜 일하세요? 어? 또 가서 놀면 되시잖아요. 아이고, 이거 해서 또 아들이 이거 함께 또 맞춰줘야지. 아들이 내 고생을 더 시킨다께. 아버지는 네. 젊어서 그러고. 그만하시지. 그럼 부자지간에 그 엄마가 힘들게 하네. 그날 오후 비금도에 갑자기 눈보라가 몰아칩니다. 겨울 섬 날씨는 도통 종잡을 수가 없는데요. 날씨가 안 좋아져서 부랴부랴 수확을 접고 선별장으로 들어왔습니다. 바람, 눈바람 나가고 그 바닷바람이 넘어서 와서 이렇게 꽃이라. 그리고 갯바람. 그래서 우리 시금치는 좋은 편이지. 이런 것이 진짜 식감도 좋고 맛있게 나와. 맛있지. 그래? 그럼 다 맛있어. 그래도 이번에 그 제가 하잔 들여가지고 조금 더 나았잖아요. 그래도 미생물 들어가고 아연도 들어가고. 일을 잘 안 하고 아연하고 미생물하고 아들이 갖고 와서 키운 게 논이나 밭이나 색깔은 이래도 최고 맛있어. 이거 좋아. 그런데 한참 시금치 손질을 하던 아버지가 희석 씨가 일하는 것을 유심히 보는데요. 그래. 이 뿌리를 약 여기서 한 1cm 정도 둔다 했거든. 네, 너무 작게 잘랐어? 너무 작게 자르잖아. 아, 그리고 이, 여기 곱게 잘라야 돼, 곱게. 아, 반듯하게. 반듯하게? 근데 밭에서 작업을 해올
전달 정도. 그때 당시에 이제 작게 잘라서 이제 원래는 1cm 정도까지는 괜찮다고 그랬거든요. 네. 어머 마음 늙은 젊은 게 일을 안 시켜서 몰라. 아, 이제 지가 이제 일을 한다고 뛰어 들어나서 힘들게 이제 들어온 지가 한 5년 되었는데. 그래도 빨리 적응한 거야. 그러게. 희석 씨는 귀농 전 서울에서 건설업과 슈퍼마켓 유통업을 했는데요. 점점 사업이 어려워지고 급기야 폐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부모님이 계신 비금도가 생각났고 유통의 경험을 살려 농사를 지으면 승산이 있을 거라는 생각에 2018년 귀농을 결심했습니다. 귀농 후엔 자연 친화적 농법과 직거래로 다양한 변화를 주며 노력하는 중입니다. 안타깝게도 눈이 그칠 기미가 안 보입니다. 눈이 많이 온다 진짜. 안 되면 늘 옆에서 따야지 뭐. 콩 버렸네. 설상가상 세척기에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눈 다 들어가 버렸네. 아무래도 희석 씨가 해결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네, 형님. 콤포 어렸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형님이 그 뭐냐, 얼마는 옆에 그 스위치 하나 누르려 했잖아요. 그거 누를 게 약간 떠들어 하다가 잠깐만. 그러다 꺼지네. 이렇게 하고 끝나버려. 뭐를 꺼져갖고 하든가 해야지. 내가 다 부셔야 되네. 일단 알았어. 어디론가 전화를 거는데요. 네? 똥꽁아니 빨리 안 올라올래. 올라가요. 안 나와. 희석 씨의 호출에 조카 준수 씨가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아, 바람이 너무 분다, 그지? 에?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 한창 바쁜 성수기에 시금치 세척기가 고장이 나버렸으니 정말 낭패입니다. 이 날씨에 수리센터까지 가는 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하나, 둘, 셋. 갑자기 따뜻한 남쪽 나라가 저기 뭐냐 북극 되어버렸다. 무슨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아니, 시베리아. 오늘 제일 춥댔어요 지금. 농장에서 차로 10분 거리에 있는 비금도 유일의 수리센터에 도착했습니다. 아 그냥 갖고 와버렸어 자꾸. 도저히 저기 해줘. 우리끼리 얼마 돌아가던데? 큰 거라서. 아무래도 모터가 타버린 것 같습니다. 얼마 돌아가는데? 힘을 못 쓰냐? 아, 못 나가. 반대로. 모터 나갔다는 얘기야? 뜯어가지고 모터를 바꿔놨어. 아니, 대한민국에 맥가이버 보라니까. 우리 그 아까 내 섬초 세척기 있잖아요. 그리고 저기 그 탈수기 이 형님 다 만든 거예요. 맥시는 그 맥가이버 석이 맥시니까. 뭐다 바꿔보여냐? 우리 이 형님 없으면은
비금 사람들이 오토바이도 못 타고 다니고 농기계도 서 있어야 되고 농기도 서 있어야 되고 혹시 더 부드럽구만. 우리 일반에 그 쓰는 것들이 몇 년 지나 이렇게 쓰더라도 그 이게 고장이 안 나는데 세척기는 계속 한번 쓰면 내가 쓰는 것도 많이 쓰니까. 비금도 맥가이버 덕분에 무사히 수리됐습니다. 괜찮았어요? 훨씬 부드럽다. 서둘러 선별장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나 둘. 다행히 작동이 잘 됩니다. 희석 씨가 서둘러 밀린 세척을 시작하는데요. 주문받은 물량을 시간 맞춰 보내려면 서둘러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제 물은 저수지 물 이런 걸 쓰는데 우리 서둘러는 지하수 진짜 안반수에 씻어가지고 세척하고 식품을 깨끗하게 됩니다. 10년 전부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깨끗한 지하 안반수를 이용해 시금치를 세척한 후 탈수까지 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오후 내내 굳었던 날씨가 다행히 갰습니다. 요즘 시금치 수확으로 고생하는 가족들의 체력 보강을 위해 희석 씨가 바비큐 파티를 준비했습니다. 손이 빠른 희석 씨. 고기를 굽다가 어느새 텃밭으로 가더니 심어놨던 대파를 뽑아 먹을 준비를 합니다. 삼겹살과 함께 구워 먹으면 맛이 그만이라는데요. 근처 사는 이장님도 고기 냄새에 끌려 합류하셨습니다. 아우씨, 저기 뭐냐, 오정이 형. 내 콱. 죄송 안 해. 아이 자식이냐. 귀농하면서 좋아진 것 중에 하나는 이렇게 부모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늘었다는 겁니다. 어머니, 내 아스파라거스 저것이 내년 봄이 되면은 이렇게 구워 먹는 거야.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참 행복합니다. 엄마, 나 기농할 때 별로 탐탁지 안 했지? 탐탁지는 안 했지. 솔직히 말해. 가야지. 마음이 가족을 저 가족끼리 여성들 때 행복을 살이 한 뒤 엄마한테 온다는 것이 마음은 안 좋았지. 나도 좋은 나도 싫. 나도 그건. 결정하기 어려웠던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인자는 좋아. 인자는 좋아. 도시 살 때 진짜 빡빡하네. 그러거든요. 네, 빡빡하고 또 저기 뭐 이장님이 저보다 한 6, 7년 먼저 오셨죠. 그러지. 그때 인천 사시다가 도시에 살다가 성공해고 와야 되는데 별로 성공도 못하고. 그것이. 빈털털로 왔으니. 성공보다도. 네. 그것이 교훈이고 그것이 우리의 네 살 어떤 걸어가는 데 밑바탕이 되어서 큰 교훈을 삼았어. 나도 마찬가지고 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나는 솔직히 좋아했어 너를. 내가 너 기록 잘했구나. 아이고 전 감사하죠. 내가 누구한테 태어나서 내가 오늘 처음 얘기했지만 아, 희석이는 뭔가 앞으로 미래를 보라보고 잘 내려왔구나. 나 혼자 속은 어땠어. 처음 귀농할 때 반대했던 사람들도 희석 씨가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곤 이젠 모두 든든한 지원군이 됐습니다.
그날 밤. 희석 씨가 정체모를 가마니를 어깨에 메고 부지런히 집으로 들어가는데요. 뭔가 했더니 소금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뭘 하려고 이 야밤에 소금을 가져온 걸까요? 우리 한나 갖고 와야지. 아, 됐어. 이거는 저만 한다요. 아니, 제가 많이 가져왔지. 한번 담을 때. 아, 담을 때 담으게. 소금차들이 가져와. 소금차들이 가져와. 저거만 더 해. 많이 부어, 많이 부어. 더 부어, 더 부어. 한나지요. 이거 조금만 더 해. 어, 이렇게 부어주시게. 나도 이제 네가 할라. 내가 이거 선수다, 선수. 자네 잘못하게 생기면 빠진다. 잘났다. 소금 왜 보내? 그냥 이거 안 주면 되지. 아무래도 지금 시금치에 있을 때 우리 소금으로 간해서 먹는 게 있어서 좋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저희 천일이 우리 믿을 수 있는 우리가 직접 한 건데 뭐 쓴맛 날리고 없고 고기 때렸다 또 그런 서비스 차원이지. 그래서 소금이 빛나. 반짝반짝하고 나요. 그래서 금이요. 힘들어도 저 여기 속 저 시금치에다 이놈 한 마리 잡으거든. 천일염 중에서도 약 그 섞인 잘못된 그 상인들 때문에 섞여서 나간 소금도 취지 많이 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또 우리 정성들 키 우리 아이언 섬철 갖다가 그런 맛이 또 길들여면 안 되지. 안전한 먹거리는 끝까지 책임을 진다. 시금치 삶을 때 필요한 소금을 따로 포장해 보내는 건 희석 씨만의 마케팅 방법입니다. 고단한 하루가 저물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아침 일찍부터 희석 씨가 어디론가 움직입니다. 아, 이 송년이 대파 잘 됐다. 아이고. 잘 됐다, 됐어. 어, 형님. 형님 와 있어요. 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혹시 자기 힘드세요? 무쳐서 응? 무쳐서 파인 잡소. 몰라, 저기서 파인 됐더라. 아. 가자. 다음 가서 응. 대파 응. 형님 저기서 쬐끔만 놀라. 어, 그래. 나도 바쁠게. 그래, 그래. 하자, 알로. 형 안 가요? 가. 어, 갑시다. 논두레미 해변 근처에 그림 같은 대파밭. 무려 만 평이 넘는 대지에서 대파 농사를 짓는 형님이 아파 일손이 부족하다고 해서 희석 씨가 수확을 도우러 왔습니다. 왔다. 땅이 얼었구만. 예? 땅이 얼었어. 얼른 빨리 뽑자, 얼른. 내일 나가야 되니까 빨리 뽑아, 얼른. 얼른, 얼른. 아따, 대파 좋다. 대봉이 확실히 기네. 그러지. 아, 여름에 얼마나 고생했거든, 이 사람아. 응? 어? 그러지. 고생 한 만큼 큰 거야. 아니, 우리 시금치도 마찬가지야. 그런가? 그럼. 시금치 9월달부터 아, 한 오력으로 나 그래야지. 아, 또 대파 좋네. 그래도 육지에서 있는 대파 못 봐. 이게 지금 여 뒤에 나오는 그 논두레미 해풍. 해풍 하고 큰 거 더 좋을까요? 그래야지. 섬초도 똑같아. 해풍 맞다 보니까 좋은 것이고 대파도 해풍 맞아야 이게 좋은 것이요. 진짜 이것은 형이 저기 대파를 장작불에다가 구워 먹으면 진짜 맛있는데. 예전에 저희 가락동 저희 농산물 시장 가게 되면은 새벽 시장 가려나 해. 가면 대파철 되면 대파에다가 불에 싹 구워가지고 크라스에 소주 한잔 딱 마시면 완전히 완빵이었거든 이게. 예.
야, 진짜 대봉 이러면서 무지 기네. 길지 이게. 어쩌면은 하우스 대파 같네. 이 북을 많이 줘, 북을. 북을 많이 줘. 흔들어 많이 나오죠. 여기까지 다 나와버렸네. 아, 이게 40초 나온다, 40초. 와, 이거 무지 무지 많이 나온 거예요. 네. 우리 봐봐, 보게 이런 데 찾아봐서 어쩌든가. 아, 난 30 안 나와. 안 나와? 아, 이게 지금 우리 것은 최고로 했더라고, 이번에 그 영양제 및 영양제 같은 것을 겨울에 많이, 가을에 많이 하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좋아지더라고. 대파 뚜껑지도 상을 싫어요. 달리기를 몇 번 북중하는 6번. 아, 그러다 보니까 2번, 3번 주는 것보다는 워낙 그 하부가 길다고, 힘들음이 많아, 이게. 농사는 노력한 것만큼 결과가 나오는 참 정직한 일입니다. 아, 나 저기 기술센터 갔다 오요. 기술센터. 그런데 손 좀 빼. 야, 글라리씨. 손 좀 빼. 아, 손 좀 앞서서. 농업기술센터에 가기 전 농장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미생물 배양장에 들러야 합니다. 이석 씨는 4년 전부터 농약 대신 미생물과 아연을 섞어 시금치에 뿌리고 있습니다. 유산균하고 거충이라고. 내가 지금 통 안 갖고 왔으니까 나 나중에 올 때 네. 같이 가 저기 할게. 아, 예. 네. 네.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유, 바쁘네. 아, 그리고 저기 뭐냐, 농약 검출 그 의뢰를 했거든요. 나 이게 저 어떻게 날아온지 모르겠네. 여기에 검출 성분이 피리달릴이라고 0.03mg 나왔다네. 뭐 기준치에는 아주 그냥 미비하는데. 피리달릴? 네. 이게 어디서 날아왔지? 근데 검토는 적합으로 돼 있네요. 허용되기보다 한참 안 돼요. 한참 안 되죠, 그래서. 그래서 이게 지 그 농가원에서는 예. 어디서 날아왔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겠네요. 예. 이게 0.03이니까 예. 굉장히 적은 수치네요. 예. 그게 이제 그 허용치가 5.0이더라고요. 그렇죠. 5.0인데 예. 적합으로 돼 있으니까. 예. 예. 소장님 말씀 듣고 나는 농약 이런 거 않고 어차피 미생물 했잖아요. 예. 아, 미생물 효과 너무 좋아. 아, 그래요. 아, 지금도 시금치가 예. 아주 팔팔해요, 지금도. 지금도? 예. 아. 지금 이제 미생물은 네. 저희가 다른 농가들도 지금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네. 근데 이제 아연 같은 경우는 우리 회장님만 지금 이제 하고 계시니까 네. 이 아연하고 이 미생물 간에 그런 같이 혼용을 했을 때 그 네. 정도 효과가 있다는 거를 지금 이제 본인은 이제 느끼셨잖아요. 그렇죠. 많이 느끼고 있죠. 그래서 이제 동네에 이제 몇 가구들은 제가 저기 아연 같이 섞어 가지고 이제 살포를 하다 보니까 농가들이 좋아해요. 물론 이제 미생물도 효과가 좋지만 아연을 해놓으니까 시금치가 번들번들해. 아, 너무 좋아요. 그래. 귀농하며 바꾼 재배 방법이 효과가 좋아 싱글벙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바로 집으로 돌아와 미생물을 밭에 뿌릴 준비를 서두릅니다. 거의 몇 킬로짜리까지 왜? 이게 한 말짜리. 경기도 살 안 나가 모르겠네. 경기부터 쉬는 것도 걸어봐야겠네. 조금만 더. 아, 쏙쏙쏙. 아, 아유, 이거 유산균.
좀 무서워게 더 해야 되는데 요 고척이 넣을 때는 딱 그 양만큼 넣어야 돼요. 아, 그 양만큼. 자 여기까지 더 또 닦고 주시고 내려가시죠. 그 양만큼 해야 돼요. 한 방이고 한 방에. 네, 네. 어업을 하던 육촌 형이 농사를 준비 중이라 얼마 전부터 일을 배우고 있습니다. 요것만 앞으로 나가면 돼요. 그런데 어쩐 일인지 미생물이 분사되지 않습니다. 속력을 올려, 속력을. 저야 오른쪽 손다리. 오른쪽 손. 여전히 묵묵부답입니다. 다시 한번. 시간은 없고 전동 분무기는 말을 듣지 않고 점점 초조해지는 희석 씨. 대체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요?